메뉴는 볼케이노. 크게 한 입 먹었는데 매운맛은 어디에? 그럼 직접 만들어 먹자. 불닭소스 부어라 홍삼. 홍. 볼케이노 와퍼 주니어. 이상하네. 뭐지 이거? 오, 잠깐만. 아니, 이게 기대했던 맛이 아닌데? 기대했던? 야, 이거, 이거를 아니, 이게 어떻게 볼케이노야? 아니, 잠깐만. 너무 안 돼. 이거 볼케이노가 아니라 그냥 약간 미트볼 스파게티 아세요? 미트볼 스파게티인데 살짝 매콤한 미트볼 스파게티 맛이에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매콤 먹어요. 매콤? 이거 매콤도 아니고 매콤? 이렇게 약간 잠깐만. 얘도 똑같은가? 똑같겠지? 야, 이거 버거킹이 진짜 한 건 했구나. 얘 패티 볼케이노 X거든요? 그래서 뭐 스테이크 패티라고 하더니 패티가 엄청 두껍네요. 근데 확실한 건 저처럼 야, 볼케이노니까 진짜 매콤하고 맛있겠지? 라고 기대하면서 드신 분들은 다 실망할 맛이 완전 약간 미국 스타일의 매운맛? 할라피뇨 약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매운맛입니다. 아니, 이렇게 치면 지난번 서브웨이에다가 불닭 올려서 먹은 게 더 맛있는데요? 좀 더 많이? 훨씬? 얘도 그냥 불닭에 찍어 먹어볼까, 그러나? 불닭 소스에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미쳤다. 아, 근데 감자튀김 찍어 먹는 거 엄청 맛있는데? 우와! 갑니다, 햄버거. 이게 볼케이노지. 볼케이노 소스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아유, 근데 찍어 먹는 게 그냥 먹는 것보다는 맛있네. 근데 좀 짜요. 조금만 찍어요. 근데 좀 전에 먹어봤던 그 스테이크 X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전 그냥 와퍼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자튀김 찍어 먹는 거 진짜 맛있습니다. 거의 레볼루션급. 과테로 치즈 와퍼. 아, 맛있네. 뭐 볼케이노 이거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찍어 먹으면 과연 와 그냥 진짜 배부르다. 이거는 이따 남겨놨다가 저녁 때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볼케이노 와퍼랑 볼케이노 X를 먹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냥 그랬어요. 굳이 이걸 또 먹고 싶진 않은? 왜냐면 굽네 볼케이노 치킨 진짜 맛있잖아요. 뭔가 그렇게 매우면서 진짜 맛있는 걸 상상했는데 예상했던 것과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먹을 바에는 그냥 몬스터 버거를 먹겠다. 그리고 그걸 먹을 바에는 콰트로 치즈나 아니면 트러플 머시룸을 먹겠다. 요게 제 개인적인 취향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닭 소스에 감튀를 찍어 먹으면 진짜 끝내준다. 아 이건 진짜 이게 제일 맛있어 지금. 오늘 영상 재밌고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